글자를 겹쳐서 쇄골을 입니다. 손가락의 역할은 어깨가 들리지 않고 고정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에요. 천장을 바라보고 앞쪽을 눌러주고 자리 오른쪽 사선 얘는 왼쪽에 들어갑니다. 제자리 다시 왼쪽 얘는 오른쪽 어깨에 늘어납니다. 제자리 편안하게 호흡하며 파도를 떠올려주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파도가 밀려오는 상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에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에 내쉬면서 파도가 밀려나가는 상상을 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손끝을 코에다 대고 온도를 느껴보세요. 들이마실 때 조금 더 시원해지고 내쉴 때는 조금 따뜻해집니다. 책상 위에 손바닥을 대고 손끝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손가락에 대고 몸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지그시 손목을 책상 쪽으로 눌러서 손목의 안쪽을 풀어주세요. 버티는 게 아니라 손목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별 자극이 없으면 한 발 더 뒤로 가서 몸을 더 멀리 하면 더 시원해집니다. 몸을 왼쪽, 오른쪽으로 중심을 옮겨가면서 엉덩이 실룩실룩 움직여주세요. 오른손으로 의자를 잡고 왼손은 하늘 위로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더 옮겨서 허리부터 겨드랑이 손가락 끝까지 긴 포물선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몸의 왼쪽 면을 더 늘려주세요. 반대는 왼손으로 의자를 잡고 체중을 오른쪽으로 싣고 팔을 하늘 위로 보내서 허리부터 겨드랑이, 손가락 끝까지 길게 연결되게 합니다. 몸의 오른쪽 면을 늘려주세요. 제자리 반대 손바닥부터 팔꿈치를 벽에 붙입니다. 정면 뒤로 겨드랑이를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오리 엉덩이를 만들려고 하면 아래 허리가 더 시원해집니다.
목소리부터 꼬리뼈까지 길게 앞뒤로 늘어나는 감각을 느껴보세요.